제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제일 그 예수 믿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 뭐냐고 하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얘기가 여러 번 나와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살려낼 수 있냐? 예. 네. 그 말도 안 돼. 예. 네. 이런 걸 어떻게 믿어,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말은 우리 실력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사실,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라고 믿는 사람,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아요. 겨우댕기는 사람들. 근데 정말로 믿나? 그러면, 예, 네, 사실은 안 믿어. 왜요? 그 안 믿는 게 왜, 드러나느냐 하면,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교회 댕기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라고 시침이 딱 대고 물어보면 자,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럼 손 아무도 안 들어. 그러면 그거는 교회 댕길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야. 근데 물어보면 다 댕긴대. 그렇게 믿는 거를 나이롱이라고 그래요. 실제로는 안 믿으면서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큰 심각한 문제예요.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있느냐? 우리 현대의학계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저는 의사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죽은 사람 살아나. 어느 게 맞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다. 또는 어떤 동물이 살아있다. 살아있는 물체를 생명체라고 부릅니다. 생명체. 그렇죠? 근데 생명체의 특징은 뭔 줄 아세요? 모든 생명체는 뭘 가지고 있게?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유전자가 작동을 하면 살아있는 거고,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하면 그건 죽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그 생명체를 살리려면 뭐가 들어와야 돼? 생기가 들어와야 돼.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야 돼. 진선미 속에 있는 사랑, 그 힘, 그 생기가 들어와야 돼. 그 생기가 안 들어오면 유전자가 있어도 어떻게? 죽은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생기를 받아서 유전자가 작동하고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유전자는 가지고 있지만 생기가, 생명이 안 들어와서 죽어버린 생명체와의 차이가 뭐예요? 살아있던 게 탁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살아있는 한 안 썩어요. 그렇죠. 그래서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을
비교할 때 썩썩 썩고 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죽은 거예요. 자, 그거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살아있으면 안 썩게? 썩는다는 것은 박테리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썩는 것을 썩히는 물질을 생산해서 그게 이제 부패 물질이라는 거예요. 부패 물질을 생산해서 죽은 생명체를 썩게 하는 그런 물질을 부패 물질을 생산하는 박테리아들이 있습니다. 그 박테리아를 부패 박테리아라고 그래요. 자, 그 부패 박테리아도 살아 있으려면 살아서 부패 물질을 생산하려면 그 박테리아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유전자가 있어야 돼. 뭐를 생산하는 유전자? 부패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야 돼. 그러면 부패 박테리아가 부패 물질을 생산하려면 부패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뭐를 받아야 돼? 생기를 받아야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살아있는 사람, 생기를 받아서 살아있는 사람은 부패 박테리아가 들어와도 부패를 못 시켜. 왜 그러냐면 부패 물질을 잘 생산 못 해. 그 왜 그러냐면 우리 살아있는 사람 몸 안에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 몸 안에 여러 종류의 면역 세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면역 세포 안에서 안에 유전자가 있는데 무슨 유전자가 있냐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있고 바이러스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있고 그다음에 박테리아, 부패 박테리아를 포함해서 다른 박테리아도 억제하는 그런 항생제라 그러죠. 박테리아를 억제하는 물질을. 그래서 항생제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우리 사람의 면역세포 안에 있기 때문에, 백혈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기가 들어와서 그 부패 박테리아를 억제하는 항생제가 생산이 되고 있는 한 부패 박테리아들이 번식을 못해. 번식을 못하니까 부패 물질을 많이 생산해가지고 우리 몸을 부패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어떻게 탁 죽어버리면 우리 사람 속에 부패 박테리아를 억제하는 물질을 생산할 수가 없죠. 왜? 유전자가 탁탁 꺼져버렸으니까. 그래서 숨이 넘어가는 즉시 부패 박테리아가 증식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부패 물질을 왕창왕창 생산시켜가지고 썩어 들어가게 만들어. 근데 냄새가 고약해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것, 생기가 있는 것과 생기가 없는 것의 특징은 다시 말해서 생기가 들어와서 살아있는 것과 생기가 더 이상 안 들어와서 죽어버린 것과의 가장 분명한 다른 점은 뭐예요? 썩느냐? 안 썩느냐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썩으면 그것은 죽은 거예요. 생명이, 생기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안 썩으면 그것은 생기가 들어와서 유전자들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합시다. 생명 없는, 생기 없는 죽은 것은 썩는다. 썩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이다. 맞죠? 그 다음에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것은 절대로 안 썩는다. 안 썩는 것은 생명이, 생기가 있기 때문에 안 썩는다. 맞죠? 확실하죠? 자,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계란은 살아있는 것이에요? 죽어 있는 것이에요? 살아있다. 자, 계란이 살아있다라고 여러분이 다, 이구동성으로 살아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대답한 걸 보면 여러분들은 상당히 바보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 말은, 계란이 살아있다는 말은 계란 안 썩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계란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보세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게 다른 것에 이걸 방금 설명한 것을 적용시킬 줄을 몰라. 그래서 여러분, 이 강의를, 뉴스타트 강의는요, 이 뉴스타트 이론은 이게 최첨단, 그렇죠? 후성 유전자 의학적 이 첨단 의학이기 때문에 우리 의사들도 솔직히 잘 몰라요. 유전자에 대해서. 지금 의과대학을 옛날에 졸업하신 뭐, 20년, 30년 전에, 저는 50년 넘게 전에 졸업을 했지만, 벌써 20년, 30년 전에 졸업한 사람들이 유전자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생기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그 계란 썩어요. 계란이 썩는다는 것은 계란 속에는 계란은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또 이제 혼란스러워지죠. 죽어 있는데 왜 병아리가 되지? 그게 병아리 입안이 살아 있다. 그렇죠. 그래서 계란이 병아리가 되니까 살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계란 자체는 어떻게? 썩어요. 썩어. 자. 그러면 계란이 병아리가 될 때는 안 썩어요. 그렇죠? 병아리가 며칠 만에 되게? 23주 만에 병아리가 돼요. 아니야, 21일에. 뭐가 2달 걸려요? 2달 걸리는 병아리 없어요. 저는 병아리를 자주 우리 본부장님이 병아리 부화 시키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 번 했어요. 예. 네. 그래서 2달, 3주, 딱 21일 만에. 예? 네? 예? 네? 한 달 다 해라. 예. 와, 이거 자꾸 고집하셨노, 마. 우리 여러 번 해봤어요. 2달 커니 와 갑자기 한 달도 줄을까? 자 보세요. 여러분 계란이 3주 동안 안 썩어.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썩는 계란이 안 썩어요, 갑자기. 그리고 그 썩는 계란이 안 썩고 뭐가 돼버려? 병아리가 된다고. 그건 왜 그래요? 자, 여러분 대답할 줄 알아야지. 왜 안 썩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생기가 들어왔으니까 안 썩죠. 안 썩을 수 있는 방법은 생기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니까. 그렇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뉴스타트를 잘 하는 사람은요, 하나를 얘기하면 둘, 셋을 따라. 그렇구나. 맞았어.
그래가지고 뉴스타트를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지질구질한 질문이 없어. 뭐 알아타카이. 아, 그러니까 그러면 생기가 들어온 계란은 생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안 썩고 병아리가 되는 거야. 그것도 며칠 동안은 안 썩어요? 21일 동안 안 썩은 계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21일 대개 계란 뭐 한 오래 가도 4, 5일, 어? 일주일 되면 대충 변질이 돼요, 썩어요. 어. 근데 여러분 세상에 21일 동안에 안 썩는다면 그건 분명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 생기가 들어와서 뭘 했길래 계란이 안 썩어요? 제가 이미 설명했잖아요. 계란 속에 생기가 탁 들어오면, 어? 들어오면 그 병아리가 이제 될 계란에 그 면역세포들이 생겨요. 그래서 면역세포들이 생기고 그 면역세포 안에 부패 박테리아를 억제할 수 있는 면역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잖아요. 그 유전자가 켜지면 부패 박테리아를 억제해가지고 안 썩는 거야. 이제 이 정도 되면 또 박수가 한번 나와야지. 그러니까. 왜 박수를 쳐야 돼요? 이야, 이거 놀라운 일이네. 미처 이런 생각을 해본 일이 없어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본 사람은 이상구 박사밖에 없을 거예요. 와, 그냥 뭐 계란이 뭐 병아리가 될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생기하고 썩는 계란이 어떻게 안 썩는 계란이 돼 가지고 병아리로 될 수 있다. 여러분. 그러면 생기가 올 경우와 계란이 하나 있는데 본래 계란은 그 자체에는 생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란은 계란이라는 물체에 불과해. 그런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생명체는 모든 생명체는 뭐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계란이 이렇게 하나 있다면 여기 노른자가 이렇게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생명체 병아리가 되려면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 유전자. 유전자는 어디 있어요? 예, 네, 노른자 여기 시눈에 있어요, 여기. 예. 네. 여기. 요거 떼 가지고 현미경으로 보면 병아리가 되는 유전자들이 쫙 있다고. 근데 아직도 생기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죽어 있어. 그래서 썩어. 그런데 어떻게 해주면 생기가 들어와요? 어떻게 해주면 생기가 들어와? 예? 네? 뭐를? 품어줘야 된다고. 안 품어도 들어와요. 안 품어도. 어. 온도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몇 도가 돼야 되는지 아십니까? 38도입니다. 우리 사람으로 치면 너무 많은, 그 새들은 체온이 좀 높아요. 38도를 딱 맞춰주면 그때부터 안 썩어. 여러분, 계란. 더울수록 잘 썩습니다. 그렇죠? 네. 왜 날씨가 더울수록 잘 썩어요? 그거는 날씨가 더 기온이 올라갈수록 부패 박테리아의 번식이 더 빨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5도에서도 썼고, 그러나 25도 실온에 그냥 놔두면 한 5일도 가고 6일도 갈 수 있어. 그러나 결국은 썩어요. 그래서 25도에서 30도로 올라갔다. 그럼 더 빨리 썩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30도에서 뭐예요? 34도가 됐다. 아주 빨리 썩어. 34도가 36도가 됐다. 후딱 썩어요. 38도가 돼? 안 썩어. 왜 안 썩어? 왜 안 썩어요? 왜 38도가 됐는데 왜 안 썩어요? 더 썩어야지. 진짜로 빨리 썩어야지. 왜 안 썩어? 벌써 또 대답을 못해. 생기가 들어오니까 안 썩는다고 해야지. 아, 참말로. 그렇게 생기 얘기를 하려고 해도 이제 자꾸 생기 잊어버린 거야. 여러분, 그래서 왜냐하면 생기라는 말은 여러분 여기 들어와서 처음 듣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생기의 본질이 진선미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거는 진짜 황당한 얘기야. 생각해 본 일도 없어. 그러나 여러분은 이 생기가 본격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야, 지금. 유전자 켜져야지.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런 연구 안 해. 그리고 맨날 약만 연구해. 수술법만 연구하고. 그러니까 치유가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25도, 30도, 32도, 34도. 온도가 올라갈수록 더 빨리 썩어. 그러다가 36도? 더 빨리 썩어. 37도? 그냥 썩어. 38도? 안 썩어요. 38도 딱 올라가면 안 썩어요. 박수! 예! 네. 더 빨리 썩어야 될 계란이 안 썩어! 하루가 지나도 안 썩고, 3일이 지나도 안 썩고, 일주일이 지나도 안 썩어. 열흘이 지나도 안 썩는다니까! 2주가 지나도 안 썩어! 썩어야 될 이놈의 계란이 안 썩어! 기적이요, 아니요? 기적이죠. 생명, 생기는,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은 기적을 낳는 거야. 아시겠죠? 이거는 아무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왜 계란이 병아리가 될까에 이런 답변을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답변이 있는 곳이 어디게? 성경책이야. 왜 성경책은, 그래서, 그러니까 계란이 안 썩는다는 말은 계란이 죽어 있었으니까 썩는 거죠. 그렇죠? 그 썩는 계란이 안 썩는다는 말은 죽은 계란이 살아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좀 더 확대하면 죽은 사람도 어떻게?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만 들어오면 생기만 들어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고 아 그렇구나 받아들이면 여러분 속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이래서 낳는 것이 바로 뉴스타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낳는 것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치유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인간은 다른 인간에게 생기를 줄 수 없어. 아시겠죠? 이상구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생기를 줍니까? 저는 생기를 주실 수 있는 분을 어떻게 소개하는 일밖에 아니에요. 자, 여러분.
그래가지고 21일을 안 썩고 21일째 되면 썩어야 될 계란이 병아리가 돼가지고 구멍을 뿅 뚫는다고. 그래서 계란을 지가 깨고 나오면서 삐약! 한다고. 기적 아니에요, 기적.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암에 걸려서 이렇게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 두렵고 이거는 계란이 아직도 병아리 되기 직전이다 이 말이야. 그러다가 여러분이 우와 내가 뉴스타트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보니까 와, 나의 건강 상태가 옛날 건강 상태하고 달라. 너무너무 컨디션도 좋고, 피부도 좋아지고, 머릿결도 좋아지고, 예? 이야! 그러던 나중에 검사해보니까 암이 다 없어졌다. 와, 이거는 누가 한 일이요? 생기주시는 하나님, 무조건적 다른 하나님 말고,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말고, 조건적 사랑은 어떤 사랑이요? 내 말 잘 들으면 천국 보내줄 거고 복 줄 거고 말 안 들으면 뭐요? 혼낼 거야, 벌 줄 거야. 그게 조건적 하나님. 지금 교회 댕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건적 하나님에 익숙해 있습니다. 무조건적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 줄을 잘 모르고 있어. 그것을, 그 무조건적 사랑을 여러분이 알면 여러분에게 그것이 생기가 된대. 아는 것이 뭐예요? 힘이다. 그렇게 되면 놀랍게 인간이 어떻게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놀라운 치유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은 것도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가 생기가 없는 죽은 계란, 썩는 계란이 안 썩는 병아리가 된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죽은 것이 살아난다는 말.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도 생기만 다시 들어오면 어떻게? 살아나. 마치 뭐처럼? 마치 여러분의 핸드폰처럼. 그렇죠? 핸드폰의 생명은 뭐예요? 핸드폰의 생명은 생기가 아닙니다. 핸드폰의 생명은 전기야. 그래서 전기가 배터리에서 다 방전돼버리고 나면 핸드폰은 죽어버려. 꼼짝도 안 해. 신호가 아무리 와도 죽었어. 거기다가 어떻게? 핸드폰에게 생명이 되는 생기, 전기, 생기가 아닌 뭐예요? 전기를 다시 충전해주면 살아, 작동하시죠. 그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설명하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희라는 인간, 그 물체를 내가 만들었고, 그 세포 하나하나마다에 어떻게 생명체를 증명해주는, 너희가 생명체를, 즉 생명 유전자, 생기를 받아서 살아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세포 하나하나마다 속에 뭐를 만들어 넣어주셨어요? 유전자를. 그리고 드디어 생기를 탁 불어넣어주시면 짜잔 하고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책은 이 생기, 생기를 생명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렇죠? 생기가 곧 뭐예요? 생명이다. 그 성경을 딱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냐? 딱 나온 거죠. 보시면. 자,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의 몸은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죽으면 우리가 몸이 다 뭐가 되어버려요? 흙으로 돌아가버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뭐를 불어넣으니 생명의 호흡. 이거를 생기라고 불러. 그렇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뭐라?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과학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지금 생기가 병이 생긴 원인 자체, 즉 유전자가 꺼진 원인 자체가 생기가 어떻게 막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응, 기가 막혀서, 온 기가 막혀서, 기가 막혀 하고 따라 나오는 말은 그냥 자연스럽게 기가 막혀라고 말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말이 뭐야? 기가 막혀? 죽겠네지. 기가 막히면 죽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생기에 대해서 아주 익숙한데 기 얘기를 많이 하면서도 기가 뭔지 모르고 사는 사람. 그래.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읽어야 할 책들이 참 많지만은 세상에 죽은 것을 살리는 생명 얘기를 하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건 왜 그래요?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의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서 기록을 했는데 그 말씀을 주신 분의 성격이 무슨 뭐예요? 사랑이야. 그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딱 이렇게 얘기해. 이 세상에 사랑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몸 안에서도 암세포, 김정은이 몸 안에서도 암세포가 생겨도 하나님은 그 암세포, 김정은이 몸 안에 생긴 암세포 죽여줘야 안 죽여줘요? 죽여줍니다. 김정은이라고 차별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열어보면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햇빛이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비추어주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비추어 주신다. 박수. 응? 이런 무조건 아 그렇군. 이런 말씀을 딱 여러분이 듣고 박수를 치는 순간 마음이 어떻게 돼요? 편안해지죠, 그렇죠? 아, 그 왜 편안해져? 갑자기. 세로토닌, 꺼져 있던 세로토닌 유전자가 탁 켜진 거야.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은 뭐 하는 물질이냐?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갑자기 세로토닌 유전자가 탁 켜진 거야. 나, 김정은이도 사랑하신다면, 나 같은 사람일지라도, 물론 사랑하시겠구나.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성경책을 생명책이라고도 부르고, 그렇죠?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무엇의 말씀이라고도 불러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그 이유는 성경을 생명책,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그 생명의 본질이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는 생기가 있고 생명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보면 예사로 누가 누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가서 살리셨다. 그러니 우리의 그 뭐예요? 기존 선입견은 죽은 사람은 살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다 그렇게 배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현대의학계가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경우가 뭐요? 있다라고 항복했습니다. 그걸 계속 부정하다가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수가 있다. 그게 이제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냐고 하면, 자, 미국이나 세계 각국에 아주 유명한 정말 권위 있는 의과대학 있습니다. 뭐,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 뭐,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유명한 의과대학. 우리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근데 거기 이제 응급실에, 어떤 환자가 탁 실려왔는데, 도착할 때 딱 보니까 죽었어. 그래서 거기 전문의가 딱 이제 사망 진단서로, 사망 확인서에 사인하고, 이제 죽었으니까, 시신을 어떻게, 가족들에게 이제 연락을 해야 돼. 근데 가족들이 연락이 안 돼가지고, 뭐, 그래서 한 4시간 만에 드디어 가족들이 응급실에 왔는데, 이렇게 열어보니까, 이게 덮어놨는데, 이렇게 꺼져보니까, 살아있는 거야. 예, 세상에. 이런 일이 가끔씩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이런 일이 응급실에서 가끔씩 일어나긴 났는데 이거를 정직하게 발표를 못하는 거야. 아시겠죠? 왜? 의과대학의 위신이 떨어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안 죽은 사람을 죽었다고 사망 선고를 해버린 그, 그런 실수를 한 것이라고 오해받기 딱 좋은 상황이야.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생기면 다 쉬쉬해가지고, 사망 확인서 찢어버리고, 그렇게 해결을 하고 지나가고 있어. 서로 쉬쉬하고. 근데 아주 정직한, 한 의사가, 이거는 분명히 죽은 거다. 죽어서, 그래서 나는 죽었다고 했다. 근데 왜 살아났는지 모르겠다. 이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이게 참 이상하다. 이거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솔직하게 정직하게 한 사람이 불었어. 불고 또 이제 무슨 일이 생겼냐고 하면 이런 일이 아주 공개적으로 아주 이제 온 세상이 다 알게 된 사건이 터졌는데 이란에서 터졌어. 이란은 이제 그 회교 국가니까 모슬렘 이슬람 국가 이슬람 국가에서는요. 술도 못 먹어, 사람들이. 술 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마약하면 사형이야. 그래서, 이란에서 어떤 37세 난 청년이 마약을 하다가 체포돼가지고 재판받고 교수형에 처해졌어요. 37살. 그래서 이제, 그래서, 교수형이 이제 끝나자, 그 감옥에 있는 전담 의사가 딱 와서 사형수의 사망을, 죽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뭐, 사망 확인이 아주 쉬워요. 고도 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야. 뭐, 사망 확인하려면 뭐 확인하면 돼요? 숨 쉬는지 안 쉬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혈압 재보면 어떻게 돼? 혈압이 안 나와. 혈압이 제로야. 자, 숨 안 쉬죠? 그럼 맥박 집어보면 심장 뛰어, 안 뛰어? 안 뛰어. 청진기로 들어도 안 뛰어. 소리 안 나.
그럼 그것만 해도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확실하게 이제 하는 방법은 예, 이 눈을 까봐요. 이렇게 까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 그건 전지로 딱 비춰요. 그래서 이제 죽은 사람의 눈을 까면은 동공이 어떻게 돼요? 확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 안 죽었다면 밝은 불을 딱 비치면 동공이 어떻게 열려 있던 동공이 쫙 줄어져요. 오므려져. 안 오므리죠? 그럼 죽은 거예요. 그 얼마나 뭐 쉬워요. 간단한. 그래서 분명히 죽었어. 확실히 죽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시신을 가족들에게 이제 인도하는데 24시간 후에라야만 인도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냉동칸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일찍이 이제 가족이 온다. 그래서 냉동칸에서 꺼냈어, 시신을. 근데 이 가족들이 서류 미비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서류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뭐 구청에도 다시 가야 되고 시청에도 다시 갔다 와야 되고 뭐 이러고 뭐 왔다 갔다. 여러분 이런 저 민원 이런 거는요 이 세상에서 제일 빨리 해결하는 나라 어느 나라게?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 나라는 이거 금방 뭐 후딱 그런데요 뭐 미국 독일 뭐 아무리 선진국이라도요 아주 느립니다. 아 그 참 이상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댕기다가 그 이란이니까 더더구나 느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루 종일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저녁 때나 돼가지고 드디어 서류가 갖춰져가지고 이제 접수를 받고 시신 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이게 이제 비닐백 안에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하루 종일 냉동고 밖에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시신이 다 녹았어. 아시겠어? 그래서 지퍼를 쭉 내려보면서 이걸 여니까 이래 가지고 이란이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란 사람들은 그 이슬람 국가에서는 술 마시면 안 돼. 마약 그 죽일 놈 이거 죽여버려야 돼. 그래서 마약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증오심이 굉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어떤 사람들은 죽여야 돼, 다시 죽여야 돼. 근데 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게? 이렇게 감정적으로. 그들은 저기 살아났다고? 그 안 죽었던 거야, 그 죽여야 돼. 이런 사람이 있고, 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 어떻게 살았을까? 그러면 그거를 다시 사형에 처한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힘든 얘기야. 왜? 사형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사형 끝났어. 사형 집행이 됐고 공적으로 공식적으로 어떻게 법적으로 그 사람은 죽었다가 의사가 죽었다고 선고를 했고. 그 이게 처치 곤란이 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란의 그 국민들이요 그 의견이 반으로 나눠져가지고 죽여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요 살려야 된다. 그것은 뭔가 신의 섭니다. 이래 가지고 막 파벌이 나눠져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그 최고 종교 지도자 호메니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 최고 지도자가 나와서
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의 섭리가 있어서 이 사람이 살아난 건지도 모르니까 다시 죽이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온 세상에 TV로 나가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한국에는 별로 안 전해졌다고요. 그 아주 이게 뭐 대서특필된 굉장한 뉴스였어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죽은 사람도 어떻게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 의학계에서도 죽었다는 것이 진짜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현대 의학이 받아들이고 죽어도 살아나는 경우도 있다. 그런 현상을 자동소생현상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자동소생현상이라는 말이 생겨났어. 우리가 이 고대학 댕길 때는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된 게. 놀랍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도 죽어도 살아날 수 있는 거구나, 이게. 그래서 현대의학은 그거를 인정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를 설명은 할 수가 없어. 왜 설명을 못해요? 생기를 모르니까. 생기를 모르니까. 지금 그런 상태에 와 있어. 그래서 자동소생현상 그러면, 우리 한국말로 자동소생현상 그러면 뜻이 통해요. 근데 이제 미국말로 자동소생현상이라는 단어를 쓰면 아주 어려운 단어가 돼버려요. Auto resuscitation phenomenon. 여러분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렇죠? 이게 어려운 단어예요. Auto resuscitation phenomenon.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거 명칭을 바꾸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바꿨냐 하면, 성경에서 살아난 하나님이 죽은 사람 살리신 사람이 많아요. 여러 명이에요. 이제 성경에 나왔는데 이름 없는 사람도 있고 뭐 이름 있는 사람 중에 이제 나사로라는 청년이 있어. 그래서 나사로가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사로야 뭐요? 나오너라. 무덤 속에 있나서 나오너라. 그때는 그 당시 무덤은 흙을 파고 묻은 게 아니라 돌을 깎아가지고 그 돌 속에다 집어넣고 그 바위로 그 문을 막아놓는 게 그게 무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에 와서 사람들 보고 바위를 옮기라. 그래서 무덤이 이제 문이 열린 거죠. 나사로야 나오느라. 나사로 나왔어. 그렇지만 믿을 수가 없어.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야, 그렇구나. 이야, 그렇다면 내가 진짜 생기를 어떻게 받자?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한번 다 적극적으로 해보소. 그래서 그 속에 무조건적 사랑이 나타났을 때, 그 우리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야. 왜? 조건적이고 인간의 사랑은 괴로워요. 그래서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눈물의 씨앗이라. 그럼 왜 그래요? 그 하나도 안 즐거워. 그래서 여러분 사랑해 보면. 사랑 시작했을 때는 좋은 것 같은데 조금만 지나가면 힘들어져.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야. 조건적 사랑은 뭐예요? 네가 내 말 잘 들어주면 사랑할 거고 안 들어주면 사랑 안 할 거야. 그게 조건적이야. 우리 인간의 사랑은 다 그래요.
결혼하기 전에는 내 말 잘 들어주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뭐요? 왜 말 안 들어? 왜 네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그래서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울고불고 하니까 눈물의 씨앗이죠. 그 사랑만 없었더라면 눈물 안 났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누구 중심적이에요? 나 중심적이야. 나 중심적이라는 말은 이기적이다 이 말이야. 이기적이다라는 말은 욕심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기적이요, 욕심쟁이들이요, 예, 네? 자기 중심적인 존재들. 그러니까 결국은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예. 네. 아무리 뭐 사랑한다 해서도 며칠만 지나면 울고 있어. 그래서 뭐 이혼하느니 마느니, 예, 여러분 요즘 뭐 이혼 뭐 하는 거 뭐 누워서 떡 먹기래. 예. 요새는 황혼 이혼도 한다며요. 예. 70살에도 이혼한. 자, 이제 그만큼 우리는 이기적이다. 자기중심적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중심적이 아닙니다. 누구 중심적이게? 너. 나는 네가 내 말 안 들어도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 네가 내 말 안 듣는다고 해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우리는 서로를 버려요. 말 안 들으니까. 뭐, 결혼 생활 계속 해봐야, 뭐, 말 안 들을 테니까. 갈라서죠. 그럼 말 잘 듣는 놈 있을까? 없어요. 또 결혼하면 또 싸워. 왜? 우리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뭐예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안 부딪힐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래서 유전자가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늙어. 예. 그래서 SOD 유전자가 자꾸 꺼지고 활성산소는 자꾸 더 활발해지고, 그러니까 세포를 파괴해서 노화를 시키죠. 예.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뭐 암이니 모든 질병 걸리게 하죠. 그러니까 해결 방법은 뭐밖에 없다? 무조건적 사랑밖에 는 없다. 박수 맞잖아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 자기 중심적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사랑대로, 그 무조건적인 사랑대로 내가 살아나가려고 할 때 우리가 그 자기중심적 사랑으로 인하여 받는 고통을 어떻게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무조건적 사랑의 말씀이 결국 우리의 고통을 없애주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확실해요, 안 해요? 네, 확실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야, 여러분, 계란들이 병아리가 되는 것. 그래서 저는 그거를 참 좋아합니다. 그게 이제 그 우리 그 양양에 농장이 있어서 거기서 닭을 키워요. 그래서 요즘은 건강식에, 옛날에는 계란이 건강식에 포함을 안 시켰어요.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다 이래가지고. 근데 요즘은 계란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은 좀 뭐예요? 뭔가 좀 다르다. 이건 그렇게 우리의 건강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영양학자들이 거기에 다 동의해가지고 계란은 참 건강한 식품으로 쳐주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이제 계란이 다 이 상업적 계란은 계란 질이 나빠요. 계란도
아주 뉴 스타트를 시킨 계란하고 건강식을 시킨 자연식 시킨 계란하고 계란 질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맛부터 달라. 아시겠죠? 그리고 영양소 성분도 다 너무 달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진돗개 사랑이도 지금 뉴스타트를 제가 시키고 있거든요. 지금 이 강의 끝나면 개밥 만들어야 돼.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그 빈대떡 그렇죠? 가위를 다 잘라 가지고 빈대떡에다가 이제 뭐 많아요 두부, 현미밥 이래가지고 이제 다 끓여가지고 이제 그래서 뉴스타트 죽을 만들어. 그러면 이 자식이 막 얼마나 잡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랑이가 새끼를 낳으면 뉴스타트 강아지가 나올 거예요. 원하시는 분은 미리 예약하시더라. 그래서 우리 사랑이 참 성격 정말 순해. 너무너무 순해. 어떻게 그렇게 순할 수가 있는가. 이상구 박사보다 더 순해. 뉴스타트도 안 배워놓고. 그 참 희한하죠. 그래서 그 본부장님이 그 이름을 이제 두 마리가 딱 왔는데 한 마리는 이제 새로운 출발이라고 뉴스타트는 새로운 출발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새로미로 지었어. 새로미. 그런데 이 놈은 또 뉴스타트의 핵심은 사랑이니까 사랑이로 하자. 그래서 사랑이라고 이름을 지었더니 진짜 사랑밖에 몰라. 예, 네. 사람 보고 짖을 줄도 모르고, 뭐 낯선 사람 보면 와와 하고 짖어야 그게 갠데. 이 자식은 낯선 사람이 나타나면 뭐예요? 지가 꼬리를 치고 다가가. 왜? 여기 참가자님들이 막 다 자기를 좋다 그러고 막 그 간식을 사와서 막 거기 맛있는 걸 주고 그러니까 뭐. 이 사람도 나한테 간식 주러 왔네? 이래가지고 이 성격이 까칠한 게 완전히 없어. 그 참. 그래서 그런 면이 참 마음에 들어. 그런데 진돗개라면 주인을 또 보호하고 그렇죠. 그래서 누가 막 내 자식이 막 특히 우리 김화백이 역할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그 강아지를 때 좋아했는지. 그래가지고 강아지가 우리한테 네 마리가 있었어. 조그만 게. 요것들이 막 핥잖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핥아. 그러니까 제일 좋아해.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여러분 뭐가 있어요? 네? 생기가 있어 없어? 있어. 뭐를 보며? 죽은 게 살아나는 걸 보면 참 와 그래 좀 뭐. 병아리가 그러니까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걸 봐도 생명 있어요 없어요? 있어. 확실한 거야. 그래서 정말 병아리도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그 무조건적 사랑 생기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예. 네. 와.
아까 우리 신미정서 그랬죠. 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를 그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그 감사할 때 아주 굉장한 물질이 나온다 그랬죠. 그랬죠. 유전자 계속.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해봐라. 근데 감사할 이유가 엄청나게 많다, 이 말이야. 내가 음식을 먹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음식을 어떻게 다 소화해줘. 소화시켜줘. 그리고 암세포 생길 때마다 죽여주고. 그래서 내가 암에 걸려도 또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마디 확실하게 하고 이제 끝나죠.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박사님, 왜 어떤 암은 뉴스타트를 해도 잘 안 낫고, 왜 어떤 암은 뉴스타트를 해도 잘 낫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네. 그거는, 그런 질문은 병원에 가서 해야 돼. 병원에 가서, 왜 어떤 사람은 항암 치료를 하면 어떤 암은 잘 낫고, 왜 어떤 암은 잘 낫지 않느냐. 예. 네. 그거는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낸 항암제로 치료할 때만 그래요. 아시겠죠? 그 예를 들어서 왜 대장암은 항암 치료를 하면 잘 낫는데 췌장암은 혹은 폐암은 혹은 무슨 뭐 육종암은 잘 안 낫느냐? 그건 사실이에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은 뉴스타트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타트 앞에서는 대장암, 췌장암 이런 거 차별이 없습니다. 뉴스타트 앞에서는 모든 유전자가 다 생기를 받아서 회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암세포, 그게 췌장암세포든 대장암세포든 뭐 육종암세포든 아무 차별 없이 하나님이 내 T세포를 만들고 그 T세포에서 생산하는 그 유전자를 만들고 그 유전자를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무조건적 사랑을 보내서 그 꺼져있는 유전자를 켜가지고 우리 T세포가 생산해내는 하나님표 항암제는 절대로 어떤 암은 안 낫고 어떤 암은 낫고 그런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리고 부작용 있게 없게? 하나도 없어, 부작용. 이래도 박수 안 칠래요? 지금 박수를 치락해야 치는 이 상황이니까 이게 좀 와 그렇구나 탁 치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제가 좀 이야 이분들 이번 253기 유전자 팍팍 잘 켜지겠구나. 그냥 소리가 안 나. 그게 아직 이게 팍팍 와서 안 꽂힌다는 얘기야. 그렇죠? 여러분, 저만큼 이 강의를 꽂히게 할 줄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시겠죠? 아니, 이런 박수 안 쳐야 될 거는 박수를 치고. 박수 쳐야 될 말은 박수. 이게 뭐 그렇게 좋은 말이라고 박수를 쳐요. 이거는 아부성 박수야. 감동성 박수는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 있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여러분이 혹시, 방에 가셔서, 네이버 이런 데 들어가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냉동 금붕어. 금붕어를 꽝꽝 냉동시켜. 그러면 어떻게 돼? 녹으면 금붕어 살아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금붕어가 얼었을 때는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었어. 생명 없어요. 유전자 다 꺼져 있다니까. 근데 녹여주면 온도를 서서히 올려주면 마치 계란을 온도를 어떻게 자 올려주면 그때 생명이 오듯이 얼은 금붕어도 없어 녹여주면 생명이 들어와서 깡깡 얼어가지고 이렇게 죽어있던 금붕어가 살살 녹여주면 살아나. 자. 제가 이제 그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에 가면 우드프록. 우드는 이게 나무 또는 숲이라는 얘기입니다. 프록은 개구리고. 야, 이 동영상도 차단이 됐는지 모르겠네. 보자. 우드프록. 야, 자, 이 개구리는 눈이 내렸다 하면 얼어버려요. 11월 말쯤 눈 왔다. 그럼 얼어버려요. 그래서 겨울 내내 꽝꽝 얼어서 지내요. 그 봄이 오면 어떻게? 녹고, 녹으면 살아나. 온도가 올라가면 생명이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은 교육 수준이 좀 낮고, 뭐, 별로 경제적으로도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신문사나 테레비 방송국에 이 얘기를 제보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무식한 사람들이 뭘 몰라서 뭘 잘못 보고 그런다 그래서 반응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이 죽어도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이제 알려지자, 냉동생물학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생겨났습니다. 냉동을 시켜서 죽어도 어떻게? 녹으면 살아날 수 있다. 를 계속 실험하고 증명하고 하는 소위 냉동생물학, 그걸 영어로, cryobiology라고 불러 cryobiology. 그래서 이 소문이 이 그런 wood frog 이런 개구리가 있다는 소문이 냉동생물학자들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냉동생물학자들이 그 지역에 가가지고 그 개구리를 여름에 잡아왔습니다. 빨빨 살아있는 개구리. 그래서 실험실로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녹였어. 살아나는지 안 사는지 보려고. 얽혀가지고, 여름에, 한여름에 얽혀가지고. 자, 그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건 되네. Night. They spent the whole winter on the forest floor, and most of that time they were frozen solid. I'm sure these frogs thought that they were all done with freezing for the year, but unfortunately they're not. We're putting them back in the freezer today. 네, 그래서 이 플라스틱 박스에 넣고 냉동을 시킵니다. 밤새도록. 네, 그래서 냉동고로 가져가서 The freezer is set at 8 degrees below freezing. 네. Roughly the temperature around in winter. 영하 8도 밤새도록 냉동시키고 아침에 출근해서 보니까
딱딱 물었어. We have fully frozen Rana sylvatica wood frogs. They're probably 50-60% ice now, and their hearts are stopped. Their brains are flatlined. Their limbs can't be moved. They would be broken off. 자 이제 녹여보겠습니다. You can see one that's completely frozen still. If you've just taken out, it's hard and crunchy. Whatever situation they were in last, they'll freeze in. This one's legs are frozen up, and it's very hard and crunchy. But the most amazing thing is the fact that the wood frog comes back to life. 눈 보세요. 오, 오, 눈 떴어. 오, 이어. 이어. 엄마야. 아. Over a couple of hours, it makes a miraculous and complete recovery. 박수 Immortality might be ours, as we could manage to do the same. 누구한테 박수 치는 거요? 개구리한테 칠 필요 없어. 개구리 지가 사라는 거 아니야. 온도가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뭐요? 생기를 넣어줘서 살아난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박수. 네. 이런 거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아,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줄 수 있는, 생명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뭐요? 증명하고 있구나. 이야, 감사한 일이다. 그 감사의 박수와 함께 여러분은, 여러분도 이 개구리처럼, 개구리가 살아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세포들도 다시 살아나서 여러분이 치유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뉴 스타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의사가 되어 가지고 정말 이런 것을 깨닫게 됐다. 유전자 공부를 하고 유전자와 생기의 관계를 깨닫고 그것이 바로 그 생기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그 사랑이 바로 예수라는 인간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 그래서 이 정말 우리 각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 아닙니까? 그 생명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뭐요? 사랑의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 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속에 있는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수록 나는 더 확실한 치유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구나. 그래서, 이야.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외쳐야 돼? 생명이 뭐야? 있다. 있다. 있어, 생명이. 이 말은 하나님이 있다는 말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라는 말이야. 생명이 있다! 아재. 네. 생명이 없다면, 뉴 스타트는 할 수가 없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뉴 스타트를 한번 해보는 거야. 아시겠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야 생명이 있다. 아. 생명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생명, 이 생기가 뭔 줄 모르면 뭐라고들 그러게, 뭐가 생명이라고 캐요?
물은 생명이다. 이래서 얻는다고. 죽은 사람한테 물 먹이면 살아나? 아니죠. 물은 생명을 받게 하는, 생명을 잘 받게 하는, 즉, 온도가 뭐예요? 어떤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생명을 어떻게 오게 하는 기본 여건이듯이, 물도 온도처럼 그런 기본 여건에 불과해요. 물이 생명이 아니야. 물이 진짜 생명이라면 죽은 사람한테 뭐예요? 물 먹이면 살아나지. 물은 물이야. 공기는 공기고, 산소는 산소고, 생명은 물도 아니고, 공기도 아니고, 산소도 아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다. 그 생명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교회를 댕기건 안 댕기는 사람이건 차별하시지 않고, 뭐예요? 누구든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싶어만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려서 그 생명을 확실하게 받게 하셔서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런 사랑, 그 생명이 되는 사랑의 사랑이 확실히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시고, 그 믿음이 생길 때, 와, 그렇구나. 그렇다면, 나도 그 생명 때문에 치유될 수 있구나. 그러면, 그와 함께 내 마음이 싹 평화스러워지고, 예, 꺼졌던 유전자가 되게 다시 켜지면서, 세로토닌이 나와서,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나를 잠오게 하는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켜서 멜라토닌이 생산되면 불면증이 싹 없어지면서 잠을 푹 주무시게 되고, 예. 소화가 잘 안 되던 사람은 그 위장세포 속에 소화를 시켜주는 소화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죠. 그 유전자가 다 켜지면 소화가 잘 되면서. 저는 옛날에 그 소화가 안 돼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뭐, 소화? 그거는 걱정할 게 없어. 너무너무 소화가 잘 돼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암에만 신경 쓰지 마세요. 이 뉴스타트에서 이러한 생명이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명이 있어, 생명. 그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아,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안 댕겨도, 신앙이 없어도, 하나님 나를 아무 차별하시지 않고 주시는 사랑이야. 생명이 있구나. 이야, 생명이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 자꾸 상상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연불처럼 한번 되뇌어 보세요.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도 놀라운 변화가 오게 됩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 그래서 저는 이제 아침에 스트레칭 시간에도 뭐가 있다? 생명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번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시작하면 여러분이 생명, 생명, 생명 세 번 하시고. 그 다음에 생명이 있다 하고 화이팅 하고 끝나겠습니다. 아시겠죠? 시작!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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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이 있다! 화이팅!